안녕하세요. 울산 다산입니다. 드디어 일주일 만에 마늘 파종한 지 일주일 만에 이렇게 마늘로 보이긴 보이네요. 불을 켜야 되겠네. 이렇게 마늘이 일주일 만에 다 올라왔네요. 마늘촉들이, 야, 베란다 참. 마늘을 처음 키워보는데 올해는 이렇게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. 신기합니다. 와, 신기하네, 신기해.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. 이야, 참, 신기하네. 일주일쯤 됐습니다, 일주일. 일주일쯤 됐는데, 빠른 애들은 이렇게 빠르고, 이렇게 지각생들이 있고, 이야, 성공한 것 같습니다. 이쪽에도, 여기 6개 하고, 여기 6개 하고, 여기 10개. 10개씩. 전체적으로 보시면, 한 반쯤 정도 됩니다. 한 50개 가까이. 이야. 여기 10개. 여기 3개 하고, 6개. 스케스케, 이야. 베란다에서도 마늘이 되네요. 신기하네. 올해 처음 해봤습니다. 이게 쪽파는 잘 자라고 있네. 이야, 여기도 마늘이 곧다 모습을 보일 것 같네요. 일주일 만에 이렇게 자라다니 참 대단합니다. 이렇게. 여기는 이제 3일 지났습니다. 3, 4일, 3일 좀 지났는데 아직 소식이 없네요. 베란다에서 될까 안 될까 걱정했는데, 이야, 일주일 만에 이렇게 속 자라버리네. 아, 신기하네요. 멋지네. 베란다에서 마늘을 키우다니 대단하네요. 와, 나 진짜 이렇게 잘 어울리노. 마늘 부자 되겠습니다. 이야, 이렇게 이번에는 다 마늘입니다. 마늘 이렇게 다 마늘 마늘 여기 끝에는 인삼은 아직 싹이 안 나네요. 올해 싹이 난다면은 2년산입니다. 2년산. 2년생 인삼. 예. 인삼도 날것 같습니다. 원래 새싹으로 키운다는데, 저는 새싹보다는 이 크는 모습이 보고 싶었어. 한해더 키워보게요. 날것 같네요.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되고, 여기는 강황이 싹을 피우려는가나 모르겠네. 잎이 다 말라버렸고, 여기는 강황입니다. 강황. 그리고 여기는 케일, 영 케일. 여기는 초록색이, 녹색이, 토란. 토란 싹이 나네요. 토란이 싹이 나고 있네. 코너한테. 몇주 뒤에는 꽃이 벌새가 찾아올 것 같습니다. 벌새가 닮은 꽃. 잘 자라고 있네요. 이 추운 이 한파에도 다 버티고 싹을 틔우고 참 신기하네. 멋집니다. 너무 예뻐요. 네, 참 신기하네. 여기는 쪽파, 무지복나, 케일. 여기에도 싹이 나는가? 여기에도 여기 초록색이 토란입니다. 안 보이는가? 여기 보이네요, 토란이. 아이고, 쪼꼬미. 토란.
다행히 베란다에서 한 해가 지났는데 토란이 이렇게 싹을 틔우네요. 아이고 귀엽다. 토란도 싹을 틔우고 이렇게 이 느릅나무 잘 자라고 있습니다. 기분 좋네. 야, 오늘 처음 심어봤는데 성공한 것 같습니다. 기분 좋네요. 고맙습니다. 좋은 밤 되십시오.